이 얼굴을 죽여준 것을 보지, 신고가. 그걸 해결한 거죠. 또 먹어. 또 먹으면 돼. 우리나라가 해야 안 돼.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잘 팔리는 것이. 참고로, 원래는 이탈리아 음식인데, 흥에는 미국에서 쓴 거예요. 종류도 다양하고, 곳곳마다 아이들이 참 좋아하는 거. 그렇죠. 청양고추요? 그 아니죠. 청양고추도 너무 매워서 얼굴이 펴집니까? 자, 구기자차로 얼굴이 구겨졌어요.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요 두 글자짜리 요걸 먹어야 됩니다. 요걸 뭐, 아, 음악, 저기 힌트송 할 수 있는 가수 있는데, 존 피자렐리라고. 기타도 잘 치고 음악도 좋은데, 그치? 아, 예. 자, 뭘 먹어야 될지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. 짧은 글 50원, 긴 글 100원, 샵 1212, 레인보우로 보내주시면 되고요. 오늘 10분 뽑아서, 아, 오늘 모바일 커피 쿠폰 드리겠습니다. 이럴 땐 또 피자도 드리고 이래야 되는데. 너무 쉽지 않습니다.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요. 답을 알려주세요. 오늘만 그랬나요? 왜 그랬지? 그래도 오답이 나오는 거 보면 참 신기하고 재밌습니다. 예. 아, 마이크 피아자 다저스 시절에 박철호 선수 동료였습니다. 아, 이것도 뭐 약간 그 정답을 출연하기 위한 좋은 인물 힌트네요. 자, 짧은 곳 손등백대관 샵인공으로 구겨진 얼굴을 피기 위해서, 해결하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 이 두 글자 이탈리아 음식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. 안드레 보첼리의 노래입니다. 마이피오 코시 론타노.